안녕하세요. 파면마켓 매거진 파면마켓 TV의 최서임 기자입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네. 어디죠? 저희 이제 회사는 명세주가라고 하고요. 지금 이곳은 저희 명세주가에서 증류식 소주만 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증류식 소주 생산 공장입니다. 저 사실은 증류식 이 소주 공장에 왔는데 너무 이거 왠지 악기 모양 네, 예술품 같은데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증류기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독일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계고 독일 코테라는 회사에서 만든 증류기입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기계가 이뻐가지고 소주도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생산하는 우리 증류식 소주는 어떤 맛일까요? 요거를 만들게 되면 소주에서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데 단맛이 나옵니다. 단맛이 나고 네. 향이 풍부하고 술이 부드럽고 내가 독한 술을 먹었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독한 술이 아니라 이렇게 뭐 물 먹는다는 물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 맛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 먹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 아무튼 그만큼 부드러운. 그렇죠. 네. 네네. 아까 보니까 우리 지역 특산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직접 농사를 짓고 네. 뭐 그런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제가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농사 짓는 쌀을 사용도 하고 저희가 뭐 농사 그 쌀이 부족하게 되면은 저희 인근 지역에서 쌀을 구매해서 그것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대표님 여기 위에도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오크통이라고 하고요. 네. 흔히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주라고 하는 술들을 만들어내는 오크통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면은 위스키. 위스키, 뭐, 꼬냑, 이런 술들을 만들 때 쓰는 숙성용 통이고요. 그거를 이제 오크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하는 소주?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 이쪽 증류기에서 만들어낸 증류식 소주를 요 오크통에 집어넣어서 3년 이상 오랜 기간 숙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숙성을 하게 되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주와 거금 뭐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좋은 증류식 소주에서 이 오크통에서 또 숙성을 네,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몇 년에 좀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인가요? 저희는 지금 최소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렇구나. 뭐 여기서 더 오래 될 수도 있고 네. 저 오크통에서 하면 왠지 맛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향이 더 훨씬 더 풍부하고요. 네네. 향이 풍부하고 뭐 맛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렇군요. 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표님은 직접 농사 지은 쌀로 빚어서 이렇게 소주하고 증류식 소주하고 또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에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뭐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하셨는데 귀농해가지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어떤 포부가 있으시다면 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이쪽이 귀농하게 된 곳도 제가 원래 살던 저희 부모님 고향이시고 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게 됐고 이쪽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20년 동안 증류식 소주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어서 귀농을 일단 했고요. 그러면서 귀농을 하면서 또 저희 형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그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좋은 술을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싶어서 술도 계속 만들게 됐고요. 뭐 제 이게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많이 판매를 많이 해서 네. 제가 농사짓는 농산물도 좋지만 다른 분들이 만들어서 생산하는 좋은 농산물도 같이 접목을 해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좋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으면은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지역 농어민들한테도 네. 뭐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 네. 있는 기회가 되네요. 네네. 또 한편으로 궁금한 거는 대표님께서 또 그 이것 말고 또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거를 좀 계획이요? 네.
일단 좋은 술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요. 네. 아, 참 이걸 질문하다가 내가 깜빡이네. 엉뚱한 얘기 됐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실 대표님께서 지금 이러한 이 막걸리하고 증류식 소주를 생산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러한 노하우가 또 축적되기까지는 상당한 또 기술력이 필요한데 어디서 또 근무를 좀 이렇게 뭐 네,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첫 이제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배상면 주류 연구소라고 국순당 회장님으로 계셨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제 배상면 회장님께서 연구소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그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직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술을 배우게 됐어요. 술 여러 가지 술 제조 기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이직을 했을 때도 술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국순당 여주명주라는 네네. 고구마 소주를 생산하는 곳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증류식 소주만 만드는 회사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니다가 거기서 오래 지금까지 횟수로 따지면 한 20년 좀 가까이 됐는데 다니다가 뭐 결국에는 아 그럼 남의 것만 만들지 말고 내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고향도 있고 하니까 네. 형님이 먼저 이제 막걸리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같이 내려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20년이 축적된 20년 동안에 이제 축적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네. 새롭게 자신만의 명세 주각 네.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